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 2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K이노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청환 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에코프로HN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명신산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델테마의 현상처리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대원제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새로운 주도주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CPI 지수가 이제 뭐 추정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이제 추가금리 인하의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는 점. 그렇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뭐 조금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한 풀 꺾인 이후에 주도주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도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앞서가는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저께 부각됐던 중국의 이제 한국 단체 여행 6년 5개월 만에 허용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뭐 화장품, 여행 등등이 될 수 있을 건데요. 뭐 이 종목이 지금 당장 시장에서 수급을 제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의미는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확인되는 바로 중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큰 여행 사이트인 시트립 같은 경우에 한국 단체 관광 여행 내용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차기 주도주로 생각했던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바이든 전 행정부의 중국 첨단 산업 투자 제한 행정 명령 발표되면서 다소간의 좀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상승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시장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볼 것은 전기차 가격 경쟁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약간 부각을 못 받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MSCI 지수를 발표하면서 에코프로가 포함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내용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주도주로 어제 이슈였죠. 중국 단체 여행 관련주인 화장품 그리고 여행주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CPI 지수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7월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3.2, 이제 컨센서스 3.3보다 낮긴 했는데, 이게 이제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악재가 아닌 정도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높았어도 좀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고 뭐 이랬을 거로 보여져서, 이제 피치의 신용등급 그 강등,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시장 조정은 사실 마무리 구간이고요. 또 증시에 가장 사실 문제됐던 것들은 지금 미국에서 7월 달에 단기채 발행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채권 시장 쪽으로 워낙 지금 채권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글로 좀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사실 나왔던 것이고요. 주식 시장에서의 효도를 치고 채권 매입에서 롱 포지션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린 측면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벤트가 8월 15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달 중순 지나게 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장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지지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41선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 그 장에서는 충분히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한국에 단체 관광객 허용을 했는데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풀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이게 10월 8일 지나게 됐을 때 계속 이런 것도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당장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않더라도 일단 리오프닝 쪽에서 심리적 요인으로는 충분히 호재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급등세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이번에 강한 상승을 이용해서 그동안 많이 물렸던 리오프닝 종목들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에코프로 MSCI 편입으로 인해서 대략
패시브 자금 1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게 아니라 액티브 자금들이 좀 먼저 들어오겠죠. 그리고 8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와서 만약에 여기서 여전히 이제 공매도가 누른 상황이 된다면은 바로 8월 말까지 곧바로 급등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공방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정장 상승 9월 이후로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재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8,400억,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투신이 코스닥 150 선물을 4,800억 정도 매도했고 연기금이 400억 정도 아직도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쇼커버링까지 같이 도는 나오면은 2차전지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에 대한 전면 허용을 한 것이 아무래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우선 HK이노엔입니다. HK이노엔은 뭐 전문의약품 그리고 HMB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HMB로 하면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컨디션, 헛개수 이런 것들이 들 겁니다.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2분기에 그렇게 이제 지난해 이제 2분기 실적이 그 실질적으로는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분기부터는 이제 사업 분야 중에서 전문 의약품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실적 회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는 실적 회기가 좀 인상적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위식도 그 역류 질환 치료제라고 하는 K캡이 있거든요. 이 K캡의 재계약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고 또 이제 해외 수출도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캐시카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HMB 부분이 될 텐데 이 HMB 부분이 또한 이제 안정적인 성장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HK 이노엔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이창원 부장님. 네, 연결됐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은 에코프로 HA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막내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동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양극재 도관이랑 양극재 도펀트 전액 첨가제라는데 여기서 양극재 도펀트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첨가제인데 그 에너지 밀도랑 그 수명을 더 늘려주는 안정성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개발하고 있는 NCMX 요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 삼성 SDI 쪽으로 NCA 양극재 쪽으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극재 그 NCMX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3분기에는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도펀트 사업이 에코프로 HN의 아마 향후에 이게 그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로 보여지고 에코프로의 수직계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첨가제 사업은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봐서 에코프로 HN 오늘 관심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에코프로 HN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